대학에 원서를 낼때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도 듣고 직접 실험도 해봅니다.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찾아가 대학에 진학하면 무엇을 배우고 졸업한 뒤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입학을 하면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이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디로 취업을 할수 있는가,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사흘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3,000명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신청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여러 자료들을 갖고 얻지만 실제 그것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고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최근 조사에서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분야를 전공했다고 답했고, 전공 선택 기준도 적성보다는 성적이나 주변 권유가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들어와서 나중에 고민 후에 전과를 해서 지금의 정보통계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맞춰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취업률과 평균 임금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아 올바른 전공 선택이 졸업 이후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